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그린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한국 골프장 그린피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 겨울이죠. 2월까지는 추운 계절에 속하기 때문에 비싼 골프장이 아니라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프장이 원래는 극과 극이었어요. 중간이 별로 없었어.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거나 그런 부분들이 올 겨울부터 좀 시작되지 않나 싶어요. 그린피가 지금 2월달 이제 일부 8시 이전이죠. 8시 이전 같은 경우엔 그린피 그다음에 식사 라운딩 전 식사까지 포함해서 49,000원. 그리고 그다음에 8시 이후 그린피는 또 49,000원. 2부 그린피는 59,000원. 이게 뭐 지역이 좋지는 않아요. 지역이 좋지는 않은데 그런 골프장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골프장들도 59,000원짜리도 있고, 그뭐 79,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어떤 좀 지방 위치가 안 좋은 그런 골프장들은 이제 부킹 사이트에서 1인 그린피가 이제 5만 원 안팎의 그런 그린피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은 1부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만 원대, 2부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만 원대 골프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조식 제공 서비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팬데믹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감히 예견하건데, 이제 봄이 되면서 그린피는 저는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려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려갈 거고, 그렇지만 아주 비싼 골프장들은 비싸게 유지를 할 거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이제 떨어진 골프장들이 생겨요. 지금 팬데믹 시절에는 경쟁력이 있건 없건 무조건 가야 되니까 어떤 좋고 나쁜 거 구분 없이 다 올라갔다라고 친다라면, 지금 이제 봄을 기점으로 해서 경쟁력이 없고 거리가 멀고 시설이 낙후되고 이런 골프장들은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명문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가까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 골프장들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히려 회원제 골프장은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열리고 사람들의 출구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다 보니까 경쟁력이 부족한 골프장들은 조금 더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린피가 낮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카트비 같은 것들도 경쟁의 대열에 아마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피가 내려간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2부 같은 개념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예전에는 뭐 예전이랄 것도 없고 지금 이제 팬데믹 시절에는 뭐 겨울 할거 없이 1부 2부 할거 없이 지방 할거 없이 어느 골프장이든지 가격을 다 비싸게 받고 공급이 수요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이걸 느껴요. 골프랑 우리 같은 여행업계, 펜션 뭐 이런 숙박업체들은 직격탄을 받고 있어요. 직격탄을. 근데 아마 골프는 직격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때려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봄부터 이제 아주 하이레벨 골프장을 빼놓고 나서 이제 중간 정도에서 중간 밑에 있는 골프장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면 시장은 항상 소비자는 현명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봄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좀 조금 더 부담 없게 가격이 내리자. 감히 예견하건데 그린피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왜 아침을 주냐 하면 가격을 깎는 것보다는 아침을 주는 게 낫거든요. 돈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공하는 재화를 제공해서 할인폭을 높여주는 게 나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카트로 가는 거예요. 카트 값을 낮춰주기 시작할 거야. 왜? 캐디피는 못 건드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경쟁이 심화될 거고, 전체적인 골프 비용이 조금 로우 레벨, 안 좋은 골프장부터 시작돼서 쭉쭉쭉쭉 내려가면서부터 조금 하이 레벨 쪽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같이 이제 그린피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너무 많이 했던 주말 골퍼들은 조금 더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지금 얼마 안 내려서 자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는 지표를 봐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봐야 돼. 근데 오늘 안 내렸어요. 그리고 아주 그 비싼 골프장 갖다 대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싼 골프장 어차피 가격 싸게 하든 비싸게 하든 부킹도 힘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갈수 있는
조금 더 저렴한 골프장부터 그 변화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가볍게 우리 골프의 봄 시즌을 준비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